여보세요? 네. 정청래 의원님이시죠? 아, 네. 제가 정청래입니다. 네, 의원님. 조금 네. 크게 말씀 좀 해주시고요. 크게? 네, 조금만 크게. 네, 의원님 오늘 네. 아까 제가 정청래 TV를 보니까 네. 지방에 계신 것 같은데 오늘은 울산. 울산? 울산, 경주. 경주. 포항. 그리고 다시 울산. 다시 울산? 네. 험지에서 오늘 선거 운동하셨네요. 오늘 다섯 군데 뛰었네요. 거기 분위기 어때요? 여기 좀 민주당이 약세인 지역이잖아요. 제가 받은 느낌은. 네. 울산 북구 호계시장이라는 데를 갔어요. 네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유세도 하고 춤도 췄지만. 네. 시장 한 바퀴 돌았어요. 예, 어때요? 진짜 그게 민심이잖아요. 괜찮아요, 진짜로. 진짜 괜찮죠. 네네, 괜찮고. 네. 거기가 이제 울산에서 우리 이상헌 의원이라고 네네. 그 지역구라서. 예. 제가 이제 거기 구의원 이런 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네네, 분위기. 그래서 몇 퍼센트 목표를 하냐. 그랬더니 40% 넘는 게 목표래요. 거기 울산 이쪽에서 민주당이 40%? 네네. 와. 좀 무리가 아니냐 그랬더니 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예. 울산 우리 또 유일한 국회의원이거든요, 이상헌 의원이. 네네네네. 그래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아, 좀 무리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자기들은 그게 목표라고. 네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가 좀 좋았고. 네. 그거보다 좀 더 험지인 경주는 어땠어요? 경주는요. 네. 잠깐 이제 물 한 잔 좀 마시고요. 예. 목 좀 괜찮아지셨어요? 경주는 이제 두 군데를 갔거든요. 네. 이제 보통 황리단길이라고. 네. 거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왔다 갔던데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전국의 관광객들이 다 오잖아요. 네네. 근데 일단 관광객들이 반응이 좋고, 그리고 제가 이제 유세차에 서서 시끄럽게 떠들어서 좀 죄송하다. 그러면서 이제 가게 이름을 막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가게 사장님이 손을 막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우리 정청래 의원님 선거 그 방송 방식이잖아.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일단. 그리고 지나가던 분들이 다 멈춰서서 네. 유세 듣고 와서 또 뭐 사진도 찍자 그러고 네. 그게 하여튼 저는 굉장히 좀 좋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오늘 포항을 갔어요. 네, 포항은 어땠나요? 포항 제가 유세 역사상 네. 처음으로 바닷가를 상대로 스피커를 대고 처음으로 해봤어요. 바닷가 벽치기는 많이 해봤는데 네. 바닷가를 상대로 영일대라고 예, 예. 거기 해수욕 굉장히 유명한 데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네. 우리 지지자들도 좀 많이 나왔지만 네. 거기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멈춰서 듣고 막 하더라고요. 예예.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뭐 분위기가 괜찮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좀 놀라운 얘기 해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어제는 이제 동대구를 갔어요. 동대구? 거기도 험지네요. 동대구역 롯데백화점 예, 예. 앞에 했는데 대구에서도 네. 출근하다가 차 문 열고 막 엄지척하고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 오. 전 대구에서는 처음 본 일입니다. 여태까지 대구에서 이렇게 정청래한테 엄지척 해주는 거 처음 봤다. 그러니까 예. 오. 그랬고 그리고 이제 어제는 경기 광주 네. 그리고 성남도 갔었어요. 네. 성남에 가서 이제 막 유세도 하고 성남 검찰 성남 지청 네. 그 앞에서 했어요. 그 남한산성 앞. 예예. 예. 했는데 뭐 갑자기 86세 할머니가 오셨어요. 네네네. 그 제가 짤로 올려놨는데. 네. 로고송이 마치 계속 춤을 추시는 거야. 이야, 예. 그래서 같이 춤을 췄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86세래요. 예, 예.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나오셨을 때 자기는 원래 이재명 팬이래요. 오. 그래서 언제부터 팬이 됐냐고 했더니, 진짜 성남시장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네. 일 많이 한 시장이라고.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고. 어, 그렇게 이제 성남시 가니까 이제 손때가 묻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네네. 성남시장이. 그리고 이제 그저께는. 네. 제가 이제 강원도를 갔어요, 강원도. 완전 목소리가 지금 되게 상태가 안 좋네요. 갑자기 좋았는데. 예. 전화하니까 이러네요. 지금 거의 2만 명 가까이 보니까 떨려서 그러시나? 속초. 자, 제가 이번에 또 하나 배운 게, 느낀 게. 네. 속초 사람 없을 것 같죠? 이야. 많아요? 속초 관광수산시장 앞에서 했는데. 네. 인산 이내에요. 와. 명동이야, 명동. 정청내 왔다고 인산이네요? 아니면. 아, 그건 아니고, 이제 닭강정 먹으러 오신대. 아, 닭강정 먹으러 왔고, 인산인데, 거기다 대고 또 이제 네. 유세하셨어요? 일요일 날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 관광 수산시장이 네. 속초에서 제일 큰 시장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예, 예. 거기를 또 한 바퀴 돌았어요, 제가. 예. 근데 이제 관광객들은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고. 그렇죠. 장사하시는 분들은 속초잖아요. 예, 장사하는 사람들 좀 분위기를 봐야죠. 저를 외면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오. 그리고 다 눈인사하고. 예. 엄지척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예. 그래서 그 상인들하고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속초 아니 내가 다니다 보니까 네. 너무 이거 온사이드 한 게임 아니야 이럴 정도로 그럴 정도로 분위기가 좋아요. 네네. 속초도 그래. 험지 많이 다니셨네요, 원님. 강릉도 갔거든요, 강릉. 예, 강릉은 어때요? 거기도 좀 강릉도 좋아요. 강릉도. 예, 강릉도 그 시장 앞에 됐거든요. 예예. 예. 시장 앞에 세고 거기도 한 바퀴 돌았어요. 예. 나쁘지 않아요. 오. 예. 그리고 이제 그 정선을 또 갔어요. 정선. 네, 정선 아리랑. 아리랑 시장. 거기는 이제 시장을 못 들었는데 재밌는 게 네. 좀 시골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국회의원 온다 그러니까 네. 어르신들이 다 모인 거야 한 100분이. 아.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악수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진 몇 장 찍었더니 갑자기 순식간에 또 없어졌어요. 어르신들이. 네. 예. 그 이제 제천을 또 갔네요. 제천. 네. 예, 예. 제천을 갔는데 제천에도 그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인사하고 그랬는데 네. 전반적으로 하여튼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네. 그리고 강원도 간 날 속초. 양양이지. 낙산사 갔어요. 네네. 낙산사를 갔는데, 이제 그 주지스님이 금곡스님이라고. 네. 그, 예전에 그 낙산사 불탄 적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긴급 재난 지원을 해줬대요. 어. 그래서 낙산사는 이제 대웅전을 보타전이라고 그러는데. 네. 거기 노무현 대통령 영정을 모셔놓고 있더라고요. 와, 그거 낙산사에? 예. 네. 명복을 빌고 있어요. 그리고 네. 올라가다 보니까 수지스님이 아, 권양숙 여사가 기념식수한 소나무라고 예. 거기서 이제 기념사진을 찍자는 거예요. 네. 수지스님이 예, 예. 찍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유세 일정 때문에 바빠서 한 30-40분만 못 된다 그러니까 꼭 가야 되는 데가 있대요. 네. 홍련암이라고 있어요. 동해바다. 예, 예. 바로 옆에. 예. 근데 이렇게 소원을 쓰라고 등달아들이 예. 주신다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압도적 승리 정청래 이렇게 달았거든요. 이명박이요? 아 이재명 참 미안해요. 큰일 날 뻔했네. 이재명 아, 대통령 압도적 승리. 예. 예. 이재명 대통령 압도적 승리. 예예. 예. 네. 근데 그 소원을 거기서 달면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는데. 네. 의원님 오늘 네. 거기 그러면 몇 박 며칠로 지금 지방 도르신 거예요? 어, 잘 때도 있고 막차로 올라올 때도 있고 비행기 타고 다닐 때도 있고. 네. 그런데 우리 오늘 보좌관 얘기 주는데 한 40군데 갔대요 제가. 어, 3일 동안? 아니 아니 계속. 지금 계속? 마포에서 한 3일 연속 있다 그다음부터 이제 다니면서 하루 지방 하루 뭐 마포 또 연속 이틀 지방 이렇게 다니는데. 예. 한 40군데 정도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오늘 서울 네. 혹시 보셨습니까? 오늘 명동 유세?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 소식을 전했잖아요. 네. 저는 오늘 서울 명동을 몰라요. 제가 오늘 서울 명동에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명동을 몰라서 명동 어땠냐고 지금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예요. 아, 명동 오늘 그때 방송을 하고 있는지는 몰랐어. 아, 진짜로요? 네. 오늘 명동 장난이 아니었고요. 네. 명동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갖고
서로를 쳐다보면서 옛날에 서초동 촛불집회 같이요. 서로를 쳐다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을 외치고 마침 또 3.1절이었잖아요. 감동을 하면서 오늘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의원님 지금 많은 분들이 서울 이겨야 된다. 서울 막 박빙 얘기 나오는데 정청래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서울을 좀 지켜달라. 여기저기 서울 좀 약한 지역에 유세를 좀 지원해달라. 이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일은 제가 이제 방송이 또 있어서 우리 같이 하잖아요. 새날도 같이 하고 그렇죠. 사사건건 있고 그래서 이제 마포에 있고 그리고 모레부터 이제 서울도 이제 예를 들면 강서도 가고 동작도 가고 이렇게 지금 일정을 짜고 있어요. 짜고 있는데 저쪽에서 또 와달래요. 어디요? 경기도 북부 예. 접경 지역 동주천 이런데 거기도 한번 갔다 와야 될것 같고 부산 갔다 올것 같고. 하여튼 정청래는 그냥 무조건 쉬지 말고 막 움직이세요. 저희가 기름값은 다 대드릴게요. 아, 기름값은 합법적으로 나옵니다. 아, 그래도 우리가 더, 다니면서 맛있는 거 드시라고 저희가 우리 정청래 후원금 1등으로 채워드릴게요. 무조건 움직이시고. 정청래 의원님, 우리 3월 7일 날 서초동 한번 모입니까? 그 제가 지금 그래서 이종원 PD하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거 전화로 길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한번 뒤집어 원래 놓을까요? 우리가 이제 서초동 한번 하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맞냐? 그 한번 우리가 좀 검토해 갖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럼 홍대에서 한번 하냐? 저는 홍대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건 좀 조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이제 우리 주로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이 나오긴 하지만 제일 반응이 좋은 말, 제일 반응이 좋은 멘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퍼뜨려야 될 거예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은 아니잖아. 지금 진짜로 이게요, 다 퍼졌어요. 이게 1등이에요 지금. 그래갖고 누가 윤석열 찍는다 그러면 이제 샤이 윤석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은 아니랑게 뭐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별 사투리 버전으로 이걸 전파를 다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우리가 홍대나 신촌에서 계획을 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의원님과 민주진영 유튜버들 한번 다 모을게요, 제가.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보고요. 크게 한번 우리 선거전에 한번 뒤집어버리죠. 두 번째 멘트 발응이 좋은 게 이재명 후보가 이제 TV 토론할 때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진다. 한반도 평화가 깨지면 경제도 깨진다. 요 말에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의원님, 어때요? 우리 민주진영 스피커들도 방에서 방송만 하지 말고 이제 거리로 나와서 이제는 법이 바뀌어갖고 유세차 올라갈 수 있잖아요. 다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님이랑 저희 민주진영 유튜버들 쫙 해갖고 시민들 모아갖고 한번 하죠. 우리가 그거 잘하잖아요. 한번 그거를 계획을 하고, 뭐, 홍대에서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서울이 좀 저조하다고 그래서, 저도 서울을 내일인가 모레인가 이제 강남역 한번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아, 서울 좀더 해달라. 그래서 잡힌 지역 일정은 또, 간다 그러면 이미 맵 잡고 이런 걸다 돌려요. 취소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가고, 막판에 서울을 좀 열심히 해야죠. 의원님, 저는요, 나머지 유세로 의원님 일정을 좀 조절하셔서 저희 민주진영 유튜버들이랑 강남역도 갔다가 홍대도 갔다가, 왜 그러면 저희가 이게 집회 신고를 하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유세차만 되면 우리가 의원님이랑 저희 유튜버들이랑 저희랑 한 바퀴, 저도 이제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 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좀 돌아야 된다라고 제가 다 모을게요. 알았어요. 그래갖고 저 의원님 그 2.5톤 차 갖고 우리가 같이 한 번씩 도는 게 이제 우리가 할일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의원님. 진짜 그거 우리가 해서 전부 이제 유튜브들도 밖으로 나오고 해서 저 의원님이 그 유세차만 저희랑 같이 해갖고 일정을 좀 조절을 해서 강남도 갔다 강북도 갔다 젊은이들 많은 거리를 우리가 좀 쓸고 다니자고요. 그리고, 야, 역시 이렇게 열심히 뛰고 이렇게 하는 게참 중요하다는 게,
제가 선거운동 시작할 때 유튜브 구독자 14만 1000이었는데 네. 15만 5000이 됐어요. 와, 그쵸. 아니, 하면 뭐, 되죠. 아니, 나 여기서 이제 뭐 내가 구독 눌러, 구독 재생을 한 것도 없는데, 막 와서 이렇게 하고, 요즘 제가, 아, 쇼츠가 역시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쇼츠를 몇 개씩 올려요. 네. 그래서 아이디어 짜느라고 힘들어 죽겠어. 쇼츠. 네. 네. 의원님 어쨌든 저랑 좀 그 농담이 아니라 일정 좀 짜자고요. 그러면 제가 우리 진영 유튜버 분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오라 그래갖고 네. 전부 이제 밖으로 돌아다니자고요. 우리 그래도 얼굴 알려진 유튜버들 그래도 인기 있잖아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님이랑 우리가 마이크 잡고 한번 떠들면 사람들 와 하고 일정만 미리 공지해갖고 뿌리면 이재명 후보님 지방 다닐 때 우리가 서울 맡아주고 그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의원님. 그러니까. 6, 7, 8, 3일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6, 7, 8 서울 집중 유세 해갖고 네. 제가 유튜브들 다 우리 서승만 선배님도 지금 들어와 계시고 노정열 서승만 뭐 곽동수 뭐 김성수 네. 뭐 이은영 장용진 뭐 이명수까지 제가 다 부를게요. 네. 네네. 그래서 서울 뒤집어놓자고.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하여튼 제일 호응 좋은 거는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은 아니에요. 예, 잘 안 들려요. 좀 크게 해요. 윤석열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윤석열은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뭐 건강 관리 잘 하세요. 네. 예, 정청래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6, 7, 8, 이 3일은요 저희가 잘 계획을 짜갔고요. 진짜 유세차 타고 서울 서초동뿐만 아니라 저희가 한 바퀴 강남역 몇 시부터 몇 시 서초동 몇 시부터 몇 시 해갖고 진짜 한 바퀴 돌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방송 앉아서 우리끼리 뭐 으쌰으쌰 하는 건 좋지만 그 시간에 저는 저희 카메라 팀도 저희는 있으니까 정청래 의원님이랑 그 지역구 의원님들을 나오실 수 있으면 발로 뜁시다. 대학로, 강남역, 잠실, 진짜 젊은이들이 가는 곳. 그래갖고 제가 좀 재밌게도 우리 뭐 윤석열 성대묘사도 해주고 시민들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게요. 모든 걸 쏟아부어서 우리 민주정의 우리 그 유튜버 분들 뿐만 아니라 아, 조금이라도 한 표라도 끌어들일 수 있는 3월 6일, 7일, 8일 저희가 쭉 돌도록 제가 계획을 좀 짜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서울을 꼭 이겨야 돼요. 서울을 사수해야만 이번 선거에서 정말 중요하니까 제가 하여튼 여러분들 잘 짜갖고 여러분들 광진구 거기 건대역 사거리도 정말 좋거든요. 광진구 건대역 사거리였고 저희가 일정표를 쫙 짜갖고 정말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짜서 여러분들 힘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그런 거 없어. 난 무조건 길거리 파이터야. 길거리에서 싸우고 현장에 답이 있어. 현장에 돌아다녀보면 자신감을 얻거든요. 여러분들도 우리 힘있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우리 늘 시사타파TV 언론사 우리 후원해주시는 분들 고맙고 우리 개국본 후원해주시는 분들 고맙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지면 내 승질에 못 이겨서 못 살아. 난 너무 나를 잘 알아서 나는 이 선거 지면 내 승질에 못 살아. 난 정말 내 승질에 난 승부욕 하나는 진짜 강해요. 나는 승부욕이 강해서 나는 못 살아. 그래서 난 반드시 이길 거야. 그런데요. 네. 아까 뭐 하나를 안 물어봤어요. 네. 내일 토론 전망. 내일이요? 내일 진짜 중요한 토론 이제 마지막 토론. 네. 사회 분야. 네. 내일 어떤 걸 좀 예상을 하고 어떤 거를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지 우리 정청. 경제, 정치 했잖아요. 네. 이제 사회 문화 교육 뭐 복지 이런 거 다 하는데. 네네. 내일이 사실은 주제가 자유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자유 주제. 네. 네. 그래서 이제 다 쏟아 붓는 거예요, 내일. 내일은? 네. 그래서 내일은 아마, 이재명 후보가 좀 약간 좀 점잖게 포용력 있게 할 텐데, 네.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 단일화도 깨졌고,
그리고 뭐 대장동도 오히려 본인이 불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난타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우리가 좀 뭘 파고 들어가야 될까요? 의원님 보실 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재명 후보가 계속 의원님 뒤에 스피커 좀 꺼주세요. 지금 하울링 돼요. 아 그래요? 네. 이해 되지? 주변에 켜놓은 거 좀 꺼주세요. 아, 예, 다시. 예. 그래서 그 아버지 집 팔고, 예, 딸 아들 돈 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돈 번 사람이 범인이다. 그리고 김건희 주가 조작 범죄 일람필 나온 거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일은 상황을 또 봐서 먼저 할 필요는 없는데, 네네. 저쪽에서 뭔가 치고 나온다 그러면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먼저 뭐 도발하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궁지에 몰린 게 젖병이니까. 네. 근데 만약에 공격을 시작한다 그러면 그냥 좀 더 세게 이렇게 나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버전으로 준비를 해갖고 가시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오. 그래서 이제 사회 분야라는 게 뭐 다른 게 없어요. 아무 얘기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모든 주제를, 모든 이슈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김동연하고도 잘 됐잖아요. 오늘 그거 단일화가 된 겁니까? 된 거죠. 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김동연 후보가 이제 1%도 안 나오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이미지가 좋잖아요. 분위기. 예.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지금. 그렇죠. 예. 그리고 지난번 토론회 때, 굉장히 페이스를 이제 안정적으로 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기세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저는 뭐 심적으로 좀 안정된 상태에서, 네, 네. 토론을 가장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토론 끝나고 또 분석해 주셔야 돼요. 우리 내일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새날에서. 아, 나 내일 새날 나가는 날인가요? 안 나오는 날인가? 저는 2주에 한번 나가요. 네. 아, 근데 내일 나와, 내일. 알겠습니다. 왜냐면 9시 하지 않고 10시부터 끝나고 토론 분석을 하기로 했어요. 네, 여러분들 내일은 시사타파 좀 듣지 마시고. 알았어요. 내일 새날에 몰아드릴게요. 새날을. 네. 알겠습니다. 10시부터.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내일 네. 정치, 그러니까 안철수, 그러니까 의원님 그게 아니라 안철수의 태도로가 확 바뀔 것 같은데 그것만 좀 지금 단일화가 깨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 내일 주목해야 될 게 안철수의 발언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그거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마 그게 기자들이 제일 관심 있게 하는 그 지켜볼 부분일 거예요. 네. 그리고 내일 있잖아. 네. 제 생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몇 번 쏠 것 같아요. 그치.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동맹 관계였잖아요. 네. 근데 내일은 그 좀 그 단일화 결렬 이후에 좀 그 틀어진 심리적 그런 불만 같은 거 그렇죠. 거기에 좀 주안점 놓고 봐야 되겠네요. 안철수가 뭐라 그러나. 그래서 어쩌면 내일 지난번에 절레절레 했잖아요. 네. 도리도리를 안철수 후보가 할 수도 있어요. 안철수가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일 우리가 주안점은 윤석열 포위된 윤석열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내일은 아마 그게 많이 느껴질 거예요. 예, 내일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밤늦게. 네. 여러분들 내일 토론 제가 볼 때는 내일 토론의 주안점은 여태까지 단일화의 어떤 희망을 걸고 안철수와 윤석열을 좀 연대하는 분위기여서 서로 심한 공격도 자제하고 그랬는데 이제. 예, 단일화의 책임 공방이 좀 가세지면서 내일 아마 토론에 대해서 왕따 되는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에게는 많은 그 후보들이 저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런 장면들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좀 여유 있는 그 윤석열과 좀 비교되는 여러분들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내일 아마 윤석열은 아마 준비할 시간도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진짜 전 분야 사회 마지막 총 공세라는데 윤석열 또 질문도 듣지 않고 딴 생각하다가 또 갑자기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예. 예. 제가 잠깐 집중을 하세요. 집중을 질문을 할 때 토론 나오신 겁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딱 따끔하게 한번 혼내기도 해야 되고 제가 볼 땐 하여튼 윤석열
내일 뭐 빤스에다가 뭐 부적이라도 하나 붙이고 나오겠죠. 예. 하여튼 내일 토론 여러분들 우리 기대하면서 봅시다. 네.